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나는 사실 좋아하는 거 모르겠고 관심도 없어. 나는 그냥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멋진 이성 친구 사귀어서 그냥 사는 게 좋아. 그게 좋은 거지. 나는 뭐 내가 뭐 음악에 관심 있고 뭐 미술에 관심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다. 이런 거는 괜찮나요? 저는 그게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걸 아직 충분히 탐색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원트와 라이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원트는 남들이 다 좋아하니까 나도 이걸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비싼 차, 뭐 이쁜 애인, 뭐 좋은 집, 뭐 좋은 직장을 가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다. 남들이 다 그걸 원하니까 나도 원해야지 하는 것. 근데 라이크는 남들이 원하건 안 원하건 상관없이 구분하는 방법은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은 곳에, 혼자 있을 때도 하고 싶은 것. 그것은 라이크라고 말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원트와 라이크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못 찾는 거죠. 이두 가지는 좀 탐구하고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님은 그럼 찾으셨나요? 저희 라이크를? 라이크요? 엄청 찾았죠. 저는 원트를 잘못 견뎌하는 스타일? 못 견디는 건 어떤 얘기죠? 라이크 하는 걸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잘못 견디는 스타일이어서 관료제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네, 좀 제멋대로 살아온 인간? 그럼 뭐 남들의 뭐 시선이나 네. 뭐 친구들이나 뭐또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되죠. 네. 뭐 얼마를 벌고 뭐 이런 어떤 차를 타고 네네. 이런 것들은 자유로우셨어요. 안 자유롭죠. 저도 인간이니까 비교도 되고 움츠러들 때도 많고 또 당당하지 못하 나는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만큼 사회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쵸. 좀 당당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러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시 원트와 라이크를 구분하고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원하나? 내가 그런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차뭐 좋은 남편이 있으면 내가 만족한다고 생각할까? 다시 아무도 없는 공간에 돌아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좀더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사는 거야. 라고 다시 좀 정렬을 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었죠. 좀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그거 결국 자기 만족 아니냐, 그렇죠. 맞아요. 자기 중요해요. 합리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네.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만족 전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즉, 자기 만족. 그럼 내가 정말 좋은 차, 좋은 집이 있으면 자기 만족할 것이냐? 아니요. 안도감을 느끼겠죠. 남들이 볼때나 이거 있어라고 기죽지 않겠죠. 근데 자기 만족은 없거든요. 그럼 지금 제 삶에는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기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자기 만족은 있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라는 단어도 저 되게 마음에 드는데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합리화를 하면 살아요. 누군가는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합리화를 하고 내가 많은 걸 가졌으니까 나는 괜찮은 인간이라고 합리화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너무 못나서 못난 인간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잘난 인간인데도. 각자 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해하고 살거든요. 기왕할 오해면 기분 좋은 오해를 하면 좋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오해. 저는 제가 엄청나게 성공하고 엄청난 부를 갖고 있진 않지만 사실 저는 삶의 질은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되게 행복하게 살고 하루하루가 되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기 합리화라면 저는 이 합리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제 현대 사회가 사실 우리나라 특히 사회가 이제 뭐 네.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 그리고 이제 뭐그 비교 때문에 꽤 괜찮은 삶에도 불행에 빠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작가님께서 약간 이제 그런 비교에 빠진 사람들에게 아, 그렇게 살지 말고 너의 그 창조성이 가득한 삶은 너만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뭐좀 이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 행복하니라고 묻고 싶어요. 행복하니? 행복하세요. 비교와 경쟁 때문에 또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뭐 차가 좋지 않아서 뭐 얼굴이 못생겨서 그럴 때마다 움츠러들잖아요. 그 삶이 저는 되게 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비교와 경쟁 안에서는 행복할 방법이 없다. 그걸 더 얻으려고 노력한 사람도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좌절한 사람도, 그리고 이미 얻은 사람도 행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안도감은 있겠죠. 드디어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걸난 얻었어라는 안도감은 있지만, 결국 행복은 아까 얘기했던 자기만족에서 오거든요. 궁극적으로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느냐? 내가 행복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만족스러운가랑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 작가님이 이제 그 본인의 그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문득 든게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가족분들은 작가님의 삶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들도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 네. 제가 한40 넘을 때까지, 아, 지금도 그런가? 저희 엄마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세요. 너무 많은 일을 했고, 되게 많은 직업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갖고 있고, 그게 또 어머니가 이해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보니까, 한 번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 밥은 먹고 사니?
돈을 벌긴 하니?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시간을 넘어서 그 걱정과 염려와 엄마가 알고 있는 그 범인주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 어떤 안정감이 없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 걱정을 하셨는데 결국 지금은 제가 행복하다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확실히 알고 계세요. 얘는 행복하다. 여전히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유튜브도 한다고 하고 뭐 책도 쓴다고 하고 네. 돈을 버는지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얘 분명히 행복하다. 그건 확실히 알고 계세요. 책에서 이제 노력하고 희생하는 성공과 즐겁게 나다운 성공을 이제 네. 비교를 하셨잖아요. 네네. 작가님은 일단 제가 봐서 후자를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제가 맨날 행복하고 비교와 경쟁해서 하나도 비교 안 하고 되게 당당하고 나답고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저 정말 눈치 많이 보고 많이 주눅 들고 비교하다 보면 혼자서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빨리 나도 성공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고 남들이 네. 말하는 그런 성공을 얻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애를 썼어요. 그래서 너무 불행해졌었어요. 성공도 하지 못했고 불행해졌고 무엇보다 억울했어요. 너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너무 억울했고 네. 그래서 삶이 너무 불행했어요. 노력했던 시간들도 너무 억울했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노력을 해도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 기간 안에 꼭 성공한다라는 공식은 저는 없더라고요. 없죠. 네, 특히 저는 또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제 뮤지션 친구들 보면 얘는 정말 너무 노래 잘한다. 정말 끝내주는 예술가다라고 하는데도 10년, 20년씩 무명인 경우도 많고 얘는 실력이 떨어지는데 근데 갑자기 너무 빡 떠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아서 정말 로또처럼 랜덤인 거예요. 그게 되게 기대감도 있는 한편에 나도 언젠가 될 수 있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영원히 난 안 될 수도 있어. 실력과 상관없이 성공 못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하루는 행복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성실히 살아야 되는 거구나. 성공을 안 해도 나는 오늘 언젠가 성공했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행복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30대 때 많이 아프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되게 노력한 거죠. 어떻게든 성공하지 못해도 오늘 나는 행복해야 해. 네. 내일 죽더라도 오늘 네. 나는 행복해야 해. 이거에 집중하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약간 뭔가 미래지향적보다는 현재에 충실한 맞아요. 삶을 살겠다라는 네. 네. 거죠? 근데 그게 욜로랑은 네. 상관이 없죠. 그냥 내일은 일은 모르겠고 난 오늘 막 살 거야가 아니라 제가 만약 책을 쓴다면 이 책이 출간되지 않더라도 네. 출간됐는데 망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오늘 이 책을 쓰고 싶으니까 성실하게 오늘 이 일을 해낼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거. 그것에 집중하려고 저 지금도 되게 약간 수행하듯 노력해요. 그럼 이제 그런 성공감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과정이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과정이 행복해야 되고. 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거 참고 견디면은 미래에 나는 행복할 거야.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런 생각의 가장 큰 뭐 단점? 약점?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경험처럼 일단 하는 내내 너무 괴로울 거고 참아야 될 거고 오늘 하루가 행복하지 않을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그걸 참아서 얻어야 되는데 못 얻었을 때 이 상처와 슬픔과 분노는 감당할 수 없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그래서 얻었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이제 또 공허함이라는 거. 생각보다 뭔가 우리가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일주일 이상 안 기뻐요. 맞아요. 대단한 일이 있어봤자 3일 길어야 일주일이고 금방 잊혀지거든요. 그 다음에 남는 건 공허함이거든요.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서울대 들어간 친구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네. 들어갔을 때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공부했나? 그렇게 네. 힘들었나? 너무 허무해지고 거기서 갑자기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탈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을 참으면서 이뤄낸 것은 성공을 해도 성공을 하지 못해도 결국은 행복이랑 멀다. 어느 쪽도 행복하진 않다 우리에게. 그럼 이제 그런 다른 이제 저 반대편에 있으신 분들은 무슨 너는 삶에 뭔가 꿈도 없고 큰 야망도 없고 뭐 내가 뭐 한번 해서 이거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볼 수 있거든요. 또 이게 저 오늘 하루만 행복하게 살 때 네, 네, 네.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원대한 꿈을 보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제 인생에서 최대치로 끌어내고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노력해요. 그렇게 해내려면 내가 지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다 힘이 빠지면 안 되고 네. 중간에 좌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최대치로 끌어내고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 삶에서 최고의 나를 살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이게 끌어당기면 법칙 이런 거 시크릿과 같아요. 내가 오늘 행복하고 내가 이미 충만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은데 네. 내가 결핍 상태일 때 좋은 게 오지 않거든요. 그쵸. 오히려 저는 정말로 제 원대한 꿈을 꾸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 행복한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